안녕하십니까, 에젤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벌써 세 번째 영상, 네, 샷 영상까지 네 번째 영상이에요. 네, 샷 영상은 또뭘 올렸냐면은 제가 30년 이상, 30년 됐죠? 30년쯤 됐을 거예요.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게 무대복인데, 이렇게 평상시에 입을 수는 없는 옷이에요. 근데 이제 까만 드레스인데 제가 교회에서 활동할 때 노래하고 또 그랬을 때또 그것은 또 특별히 잠실구장에서 제가 독창할 때 입었던 옷이라 제가 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좀 오래 간직하고 있다가 다른 건다 버렸어요. 다 버렸는데 그건 이제 까만색인데 거기서 이제 목걸이 진주 목걸이 있으면 하고 머리 좀 이쁘게 하고 이제 화장하면 굉장히 까만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심플하면서도 그 지적인 매력이 있잖아요. 까만 옷이. 네, 이제 그런 드레스예요. 근데 좀 버리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. 아, 그러니까는 이 옷도 왜 이렇게 쉽게 버리는 옷이 있고, 아, 내가 이게, 아, 이게 참 그런 추억이 있어. 이런 옷들은, 입지도 못하는데 갖고 있게 되는 거라. 아유, 참. 그런데 나 이것도 딸이 준 옷을 이걸 입었더니 아우 분홍색 곰이 됐어요. 백곰이 아니라 분홍색 곰. 핑크곰, 핑크곰. 안 그래도 뚱뚱한데 완전히 이거 입으니까 완전히 더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우람합니다. 근데 화면이 꽉 차는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옷을 한 개씩 옛날에 그러니까는 한 3, 4년 전에 거의 100kg를 버렸을 거예요, 거의. 옷을. 지금은 거의 없어요. 이제 많이 없는데도, 그래도 많이 버리고 싶어요, 지금도. 지저분한, 뭐, 머리, 이렇게 뭐, 근데 왜 비싸다고 해서 막 입게 되지 않고, 그렇게 싼데도, 몇천 원짜리데도 계속 자주 입게 되는 옷이 있잖아요, 우리가. 그런 것 같아요. 편하니까. 편한 옷에 손이 자꾸 가고, 또 이제 내가 입었을 때 스타일이 나는 옷이 있어요, 그죠? 외출복도 그런 거에만 손이 가니까 묵히는 옷이 있더라고요. 묵혀두는 옷이 있어요. 아, 그래서 아, 요것도 괜찮은데 조금 또 내년에 한번 입어볼까? 이러다가 또 이제 또 묵히게 되고 묵히게 되고 그래서 막 10년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옷들이 있잖아요, 우리가. 왜? 근데 결국은 유행이 지나서 못 입어요. 유행이 돌고 돈다 하더라도 치마 길이도 왠지 주름 치마 요새 주름 치마가 또긴게 유행이잖아요. 무릎 밑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. 근데 제 거는 또딱 무릎 라인, 그 샤넬 라인 선으로 또탁 퍼지는 거예요, 보니까. 그래서, 야, 이것도 버려야 되겠구나, 요게. 그리고 이제 허리 사이즈도 안 맞을 것 같아. 아유, 살이 이제는 허리가, 옛날에는 허리가 진짜 뭐 19인치, 20인치 이랬는데, 이제 허리 살은 이제 빠질 생각도 안 해요. 배만 더 나오는 것 같아, 배만. 어떻게 된 게? 나이가 드니까. 그래서 이제 옷을 한 가지씩 이제, 이제 버릴 겁니다. 더 많이. 이제는 옷장사 부르기도 그렇고, 옷장사 이제 그 아저씨들 있잖아요. 옛날에는 이게 많이 버리니까, 그 버리면 그래도 몇만 원씩 줬는데, 그냥 갔다가 이제 여기 아파트 그옷 버리는 데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해요. 요새 뭐 옷들을 흔하게 다들 싸게들 입으시니까 다들 남의 입던 옷들을 잘안 입잖아요. 안 입잖아요. 저는 이제 딸이 준 옷이니까 이렇게 입지만 남의 옷사 입지 않잖아요. 잘 요새. 옛날에는 동묘에 가서 참잘 골라왔는데 근데 요새는 동묘를 안 가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, 거기도. 그래서 옷값이 워낙 싸요. 터미널을 가도 뭐 몇천 원이면 티 쪼가리 하나씩 살수 있으니까 티 같은 거는. 쉽게 입는 거, 그런 거는. 새 것도 입을 수 있으니까, 굳이 거기 뭐, 동묘까지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, 또 오빠가 왔었어요. 오빠가 와서 또, 그, 묘지, 토지세 내는 거, 또 의논을 했어요. 아유, 그래서 장남으로 있다는 게 뭔지, 그, 여러 어른들이 다 묻혀 있는데, 다 나몰라라 하고, 오빠한테만, 우리 오빠한테만, 그, 완전히. 그래도 지금 그렇게 또 자기가 자리를 잡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서 그런 거다 해결할 수 있는 오빠가 돼서 너무나 감사했어요. 이렇게 지금 셋이 앉아서 또밥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감사하다. 모든 게다 감사한 세월이었다. 3년이라는 세월이 참 어찌 보면 긴데 또 짧잖아요. 3년 전에 우리 오빠가 이렇게
정말 알몸으로 쫓겨났는데, 지금은 이제 그래도 자기 밥벌이 하고, 너무 이제 오빠 수준에서는 부자가 된 거예요. 네,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. 그렇습니다. 오늘 저녁에 또 아주 이렇게 오빠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한때였습니다. 3년을 돌아보면서,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옷을 또 하나씩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도 집에 혹시 묵혀둔 옷들이 있다면 하나둘씩 꺼내서 버리는 작업 한번 해보세요. 우리도 그렇게 해서 조금 홀가분해져야 될것 같아요. 더 많이. 아, 쟤도 버려야 되는데, 쟤. 얘를 버려야 돼, 얘를. 우리 남편이 저렇게 또 시트지까지 깔아놨잖아요. 흔들리는데, 참안 버리는 사람이라 우리 남편은.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버릴 것입니다. 네. 여러분,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여기까지 해드렸습니다.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